뭐 그냥 아 뭐야 그냥 때렸어. 맛이 없어. 헐 헐. 그것도 반대야. 아 그래? 어, 난 얘 얘. 아 완전 완전 극명하게 갈리네 너. 어 이거 이렇게 얘는 그냥 얘 나름대로의 밸런스는 계속 가는 거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왜 이렇게 근심이 많아졌어? 지금 본래 공부하다가 얼굴이 안 펴졌어. 그거 있지. 시험 공부 안 하고 시험 치러 가는 사람. 아 뭐야? 조명팀이 조명을 저렇게 옆에서. 아 눈부셔. 어, 아 지금 해가 지금 곧 떨어지기 전에 빨리 시험을 하나 찍고. 요 메뉴는 법원 3대장 검증 후보. 검증 후보. 검증 후보로 우리가 이걸 얼마로 갔습니까? 트레이더스에서 46,000 얼마짜리야. 할인 받고 우리는 좀 샀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는 돈은 아니고. 그지 뭐 트레이더스에서의 접근성도 꽤 괜찮으며 법원 맛만 있으면 오늘의 수호는 블랙 버번. 됐어 됐어. 아, 됐어. 아, 그만해 이제. 힘들어. 제가 바로 뜯다. 아니야 설명 좀 하고 뜯다. 아, 항상 지 자신 없을 때는 바로 뜯다. 뭐 이 블랙 버번을 만든 제임스 블랙인가. 블랙은 45도. 45도는 뭐 쏘쏘? 쏘쏘. 뭐 그래도 버팔로나 뭐 내막이나 뭐 다 그 정도 언저리니까. 그 정도 언저리 도수는 핵격으로 뭐, 봐야 돼. 도수까지는 핵격. 다른 버번 중에서 라이 함량이 28% 정도로 높은 축에 속한다고. 이게 좀 많이 높나 봐. 근데 블랙 라이는 포밀이 거의 95%래. 어. 그리고 옥수수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 블랙도 내가 라이는 먹어봤었다 그랬는데 블랙 라이? 라이는 진짜 맛있었어. 아. 그 막 민트로만 지배된 게 아니라 달달 민트여가지고 되게 좀 이거는 괜찮네 했었거든. 그래서 블랙 라이가 인기가 많은 거 알지. 아 그래 나 먹어봤어. 트레이더스의 블랙 라이가 딱 10,000원 플러스 돼가지고 50,000원대인가? 아, 라이가 더 비싸네. 라이가 좀 더 비싸. 아.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틸러리라고 없고 디스틸링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약간 독립병입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양주야 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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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양주. 양주. 잠깐만 양주. 뜯다? 뜯다. 어? 어? 아이 왜 그래. 스크류 아니네. 아 이거 보면은 약간 스크류처럼 생겼어. 하나 둘 셋. 오 이게 요 정도는 놔줘야지 좀. 아이 와터는 이제 뽕따가 안 돼. 약간 여기 철 연결돼가지고 그렇죠. 야 이게 울림이 그지 장난 아니야. 향 어떻습니까? 향은 뭐 그냥 무난한 수준? 약간 뭐. 플랭이 좀 나긴 하는데. 아, 플라스틱? 플라스틱에 이제 뚜껑이 조금. 어우 왜? 난 쐈어. 야 근데 향에서 왜 이렇게 라이 오. 향이 많이 난다. 라이 위스키 향이 함량이 높으니까 어쩔 수 없나 봐. 뭐 그냥 아 뭐야 그냥 때렸어. 아, 이 괴물은 그냥 때렸어 지금. 입 찍었어야 되는데 입 찍었어야 되는데. 왜요? 아, 강렬하네요. 강렬해? 자 마셔보겠습니다. 난 강렬하지 않은데? 너 그냥 막 털어넣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어디서 그거 했지? 맹숭맹숭은? 이게 지금 맹숭맹숭하다고? 어. 아, 아닌데? 뒷맛보다 중간 맛이 맹숭맹숭이 약간 물맛 같아. 아, 맹숭맹숭해? 어. 다 다르니까. 어. 확실히 그 중간 맛에 비는 맛이 있어. 비어. 그러니까 약간 물맛은 약간 조금 극단적이고 첫맛은 화하고 알싸한 맛이 딱 들어오는데 그 중간은 약간 좀 확 한번 비는 맛이 있어. 야, 이거는 와터에 50도짜리 그 밀도감 이런 게 있잖아. 진득하고 진한 맛이 있고 40도짜리 라이에 좀 화하면서 상큼하면서도 또 그래도 밀도감은 확실히 조금 적어. 그 약간 중간 어딘가 것 같아. 그러니까 완전히 밍숭맹숭하게 느껴지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밀도감이 막 진득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게 또 근데 되게 알싸하고 화한 게 있어. 이게 라이 있지, 약간 있지. 세미 라이 같아. 그치, 세미 라이 느낌이 좀 나면서 이 맛의 끝맛이 좀 달다 말아. 뭐 그런 것들이 너에게 되게 밍숭맹숭하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3대장 비교 후보 중에 그치. 온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얘네를 하려면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평가를 해야 돼. 매막과 버팔로를 이길만 하냐 요거 지금 거거든. 아, 그치. 그냥 결론 내. 그냥 결론 났어 이미. 그럼 지금까지 구독, 좋아요. 총평 먼저 들어가. 총평. 야, 한 잔씩만 더 먹어보자. 좋아. 3대장 법원 후보 말고 그냥 우리가 그냥 데일리든 뭐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4만원대. 4만원대 위스키로라도 한번 생각해봅시다. 4만원대의 법원.
총평을 내가 지금 두 잔째 먹고도 하향 됐어. 그 첫 잔에서는 내가 어떤 좀 애매한 포지션이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총평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두 번째 잔은 좀 하향 돼서 총평 법원이라 할 수 있을까? 어? 야 이거는 되게 과감한 표현이야. 과감해. 2번 나온. 그 이유는? 넌 나에게 실망감을 줬어. 너무 넌 나에게 실망감을 줬어. 딱 그래. 총평. 내가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가? 솔직히 실망한 건 아닌데 나의 총평은 법원도 나이도 아니다. 난 더 극하게 얘기해줄까? 맛이 없어. 헐. 맛이 없어. 나는 어디 식당에서 밥 먹었는데 간이 안 맞아. 간이 하나도 안 맞아. 아, 그 정도? 아니, 엄청 나고 평을 하는데. 나는 딱 지금. 넌 그 정도 아니었어? 맞는데? 아 진짜?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일단 너 얘기를 가르쳐 끝냈나봐. 끝났어 나는. 끝났어? 아 그게 최악이야? 지금까지 법원제 최악이야? 아 최악이라기보다 왜냐면은 이게 이 정도 혹평이 다른 법원에서 없었거든. 근데 이게 이 정도 혹평을 하면 나는 이게 제일 맛없는 아니 그러니까 제일 맛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술김에 나온 혹평 같은데 나도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데 아 약간 묵한 것 같긴 한데 아니 근데 맛있는 술은 술김에 해도 맛있는 건 맛있다고 난 엄청 얘기해. 그치 그치 근데 이렇게 맛없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적이 나는 없지. 별로 없어.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완전 혹평하고 있는 거라 이게. 재구매 의사까지 같이 이제 연결된 거지. 그러니까 가격까지 다 생각하지. 맛보다 맛. 되게 빨리 끝내고 싶은가? 아니야. 이게 너무 맛이 없어. 아니 왜냐면 그동안 맛없는 걸 되게 많이 먹어왔는데 이렇게까지 혹평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지. 법원 그러면은 너 그러니까 단순 비교로 에반이 맛있어? 이게 맛있어? 나는 에반. 그래. 에반은 1리터에 31,000원이야. 아니 그렇게 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가면은 맞는데 네가 이제 너무 맛없다는 식으로 이게 딱 이게 끝난 건 나는 좋아. 억울하기에는. 난 좋아. 난 해도 돼. 그렇게 그 정도야. 그 정도야. 오케이. 그러면 브라질은 지금까지 먹었던 법원 중에 가장 맛없다. 그치. 후회하는 거 1도 없어? 없어. 나는 이거는 진짜 맛이 없어. 저는 일단은 저 일부러 좀 남겨놓긴 했는데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정확하게 바람을 좀 맞은 걸 먹었는데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낫구나.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낫어. 지금이 낫고 이 단맛의 버번의 향이 되게 부드럽다고 난 표현이 되네. 그러니까 처음에 버번은 이게 라이 함량이 너무 높다고 느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 그런 어떤 화산 향이 지배적이었다면 그게 다 날아가고 나서 먹으니까 부드러운 버번의 기조가 되게 많이 낫고 되게 많이 달달했어요. 그리고 좋았던 점은 끝맛에서 벤치마크가 되게 좀 씁쓸한 초콜릿 좀 이상한 맛이 좀 났거든요. 끝에 기분 안 좋은 향이. 근데 이거는 그건 없어. 그래서 이게 나는 솔직히 맛없다고 하는 거는 조금 완전 반대. 그리고 이거를 맛있는 술이라고 칭송하기에는 좀 모자란 점이 있지만 데일리 버번으로는 이게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재구매 회사는 다른 거죠. 재구매 회사로서 네가 아까 말한 대로 에반 3만원대 1리터 이렇게 가면은 저는 안 삽니다. 안 사요. 왜냐면 에반이 2만 중후반 된 거죠. 같은 미리수로는 타격감을 좀 캐릭터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되게 좀 심심하게 느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이거를 협찬 받는 것도 아니고 포장할 생각도 없어요. 댓글에 그래. 그거 나올 것 같아. 피해 쉴드 치는 중. 뭐해? 뭐해 쉴드 쳐? 피해 쉴드. 내가 협찬 받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피해 쉴드를 치냐? 아 얘는 조금 왜 얘가 떴다기보단 이제 약간 칵테일 만들 때 기준이 좀 많이 쓰이나 봐. 이게 얘가. 근데 그런 거야. 칵테일의 기준으로 쓰이려면 맛이 무난해야 돼. 약 어느 정도는. 그지. 근데 취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어쨌든 너는 마음에 안 들고 저는 그냥 뭐 쏘쏘고 또 법원 3대장 후보로 검증하는 걸로 또 가면 또 이제 또 냉정하게 또 가야지. 저는 일단 법원 3대장 후보로서는 불합격이죠. 나도 불합격. 얘는 당연히 불합격이고 근데 그냥 뭐 데일리로 4만 원대 그 봐, 그게 애매하다니까. 안 맞아? 4만 원대에 법원에 맞아? 이게 데일리로 가는 게? 싸게 사야 돼. 아니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지. 데일리도 안 맞아 사실은.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퍼포먼스를 주는 거는 데일리로도 맞지도 않아. 아 이게 또 가격이 4만 6, 7천 원이니까 또 그런 고민이 좀 들어. 싸지가 않다니까. 어쨌든 재구매 의사는 없습니다. 재구매 의사는 없는데 좀 되게 아쉽다. 방향성도 애매하고 좀 모호해. 모호한 맛이 지배적이야. 지배적이야. 너무 모호해. 맛이 애매하다는 것 애매모호로 같이 쓰면 안 된대. 지금까지 안녕히 가세요.
아 에어링 된 걸 좀 따라왔어야 되는데. 아 근데 조금만 잠깐 한 잔만 더 먹어볼래. 이거 뭐 이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 이게 그게 왜냐면 버팔로 트레이스도 왜 먹는지 모르겠지만 부드러운 맛에 좋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렇지. 근데 버튼은 그래도 개성이 있어. 그 맛의 개성이 내막도 그렇고. 근데 내막 개성 있지. 그러니까 얘는... 버튼은 무난해. 무난해. 근데 내가 어제 버튼을 먹었어. 어제? 근데 내가 너한테 몇 번 얘기했었지만 나는 예전에도 버튼이 2위 줬었거든. 근데 나는 에어링 된 버튼가 훨씬 낫더라. 아. 훨씬 나. 그게 뭐 그러니까 어제도 먹었을 때도 데일리로 차라리 버튼가 낫다. 난 이런 생각이 드네. 왜냐면 버튼 근데 지금 5만 원대에 사야 되지. 그치 5만 3천 원? 이거 하니까 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싸긴 싸. 그거에 비하면 또. 그럼 버튼을 먹을래 이걸 먹을래지. 이건 안 먹는 거야. 아니지, 그치. 둘 다 안 먹는 거지. 왜냐면 버튼은 비싸서 또 애매하고, 이거는 싼데 그렇게 또 안 땡기고. 아니, 또 뭐, 막 싼 것도 아니지. 만약에 얘가 버튼에 진짜... 비하면. 아, 버튼에 비하면 싸지. 근데 차라리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에반 올려야 돼. 근데 네가 에반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렇지. 우리 지금 어쨌든 그러면 이 여정을 더 찾아봐야 되는 걸로. 더 찾아봐야지. 그러니까 이 블렛 나이를 먹으면 내 블렛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라이는 이거보다 나을 겁니다. 나중에 라이 편들을 좀 비교할 때 한번 라이 한번 가져와 보시죠 우리. 그래 뭐 그래. 근데 얘는 나는 진짜 좀 진짜 실망감이 크다. 예, 아니 왜냐면 내가 뭘 봤냐면 그냥 블렛 먹으면 다 괜찮다고 어느 정도 무난하다 뭐 이런 평들을 많이 봐가지고. 맞아 무난해. 그냥 내가 그랬는데, 딱 그 정도인데 내가 생각한. 그런데 나 그 무난함을 더 무너뜨렸지. 얘가 지금 나한테는 안 맞아. 너무 그냥 진짜 맹숭맹숭. 맹숭맹숭. 오, 이 향도 바닐라 좋은데. 난 나쁘지 않아. 난 맛있었어. 이걸 맞추지. 이제 많이 먹으니까 난 지금 다시 먹어도 나쁘지 않아. 뭔 말인지 알겠어. 와, 되게 부드럽고 되게 좋아. 그리고 근데 그 핵심으로 쭉 치고 들어오는 게 약간 알싸함이 쭉 치고 들어오는 게 쭉 있는데 쭉 있어. 그 맛에 약간 밸런스가 나 안 맞는다는 느낌이야. 안 맞는 듯한 느낌. 밸런스가. 나는 그것도 반대야. 아 그래? 난 얘 아니, 완전 완전 극명하게 갈리네 너랑. 이거 이렇게 얘는 그냥 얘 나름대로의 밸런스는 계속 가는 것 같아. 나는. 그래? 되게 나름... 부드러운 밸런스가 그냥 쭉 이어져. 그냥 되게 무난무난 부드러워. 그래서 난 이게 맛없다고 보기에는 되게 애매해. 나는, 왜냐면 불쾌한 맛이 난 없어. 나는 불쾌한 맛은 없어. 불쾌한 맛은 없는데 내가 말한 게 뭐냐면 약간 균형 밸런스가 안 맞아. 균형이 맛에 어떤 중간이 있고 약간 이렇게 이렇게 좀 치고 들어온 맛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물 맛도 나. 약간 알싸한 맛도 나. 아니면 화한 맛도 나. 뭐 좀 좀 뭐 박하 맛도 약간 있고. 선물 세트. 바닐라 맛 또렴하게 있고 이게 막 엉켜있는데 발라서 좋지가 않아. 그런 느낌이야.